짠아, 안녕하십니까. 짠 캠핑의 짠빈입니다. 짠빈. 여러분, 이 캠핑을 좋아하시지만 벌레는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날씨가 이제 좀 따뜻해지면서 벌레가 이제 나오는 그런 계절이 점점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벌레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아이템들을 오늘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제품들은 다 제가 알리에서 산 제품들이고요. 이 제품들이 사용되는 봄, 여름 이런 시즌에는 금액이 올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제품들 오늘 제가 내돈내산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무드등으로 사용하기 좋은 랜턴인데요. 이 랜턴의 기능에다가 짜잔, 요 밑에 여기를 열면 여기에다가 혼중 매트를 넣을 수 있어요. 홈매트. 홈매트를 하나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 그래서 모기 매트로도 사용 가능한 랜턴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지금 날씨가 밝아서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랜턴을 눌러서 사용하는 겁니다. 누르면 불이 이렇게 들어와요. 아날로그 방식으로 여기 누르고 딸깍딸깍 소리가 나거든요. 딸깍딸깍 소리가 나면서 누르고 이렇게 돌려주면은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밤에 이따 밤에 제가 요거 한번 사용해 보면서 밤에 사용하는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밝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밤에 사용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밝기가 여러 가지 조절이 돼요. 누르고 있으면 또 이렇게 봉으로 이제 불빛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누르고 있으면 위에까지도 이제 색깔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한번 더 누르면 색상이 이제 바뀝니다. 색상이 바뀌는 파란색, 보라색 점점 바뀌는 그런 여러 가지 색상을 나타낼 수 있는 무드등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누르면 다시 그래서 이렇게 끄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99%야. 기본적으로 어디 세워둘 수 있게 받침이 4개가 이렇게 있어요. 제일 좋은 기능이 아무래도 이 훈증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훈증 기능은 여기에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가 있잖아요. 요거를 꾹 누르고 있으면 여기에 그리고 배터리 남은 용량도 체크가 되고 요거를 이제 꾹 누르고 있으면 자 밑에 초록색 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훈증 기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걸 열고 홈매트 이렇게 하나 딱 넣어주고요. 이거 홈매트는 그냥 국내에서 사는 것도 뭐 상관없습니다. 크기 싹 맞아요. 그리고 꼭 눌러주시면 초록색 불도 들어와 있고 이렇게 매트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너 텐트 같은데 무드등으로 사용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집에서도 한 번씩 쓰고 있는데 매트는 뭐 지금 아직 계절이 아니라서 매트는 안 쓰고 있지만 무드등으로 사용하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배터리 표시도 되고 충전은 USB-C 타입에다가 USB가 따로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근데 USB가 있다라는 거는 보조 배터리 역할도 한다. 그런 기능도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사실상 보조 배터리까지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냥 훈증 기능이 되는 무드등.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그런 제품이다. 그래서 가성비는 정말 끝내준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뭐냐면 가방이 없어요. 가방이 없지만 따로 랜턴 가방이라든지 이런 수납하는 그런 가방에다가 이렇게 같이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꽤 튼튼한 재질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약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금속 느낌 나는 이 바닥 쪽은 약간 플라스틱 쪽에 가깝고 위쪽은 이제 약간 금속 느낌이 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내구성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 모르긴 몰라도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플라스틱이고요. 배터리 표시도 되고 그리고 훈증 기능도 되고 무드등도 되고 색상까지 바뀌는 이 제품도 있어서 여름에 또 이런 거 하나 이너 텐트 안에다 넣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거 첫 번째 제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짠짠 짠캠핑. 다음은 두 번째 제품이에요. 이 플렉스테일이라는 업체에서 나온 랜턴입니다. 랜턴인데 랜턴에 또 마찬가지로 훈증 기능이 있어요. 이건 이제 가방까지 이렇게 주시는데 가방이 굉장히 멋집니다. 가방이 하드 케이스로 이렇게 소리 들리시죠? 하드 케이스로 굉장히 멋져요. 저는 이제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 한번 까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망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USB 선이 하나 들어 있고 고리 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방 이제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수납하고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메쉬 망이 하나 또 있고요. 그리고 밴딩 처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않게 바로 열면서 이게 흘러내리거나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좀 밴딩 처리가 돼 있어서 그 부분들은 또 튼튼하게 좀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USB 선이 하나 이렇게 들어 있고요. 자, 이거 한번 꺼내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비너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그냥 뭐 이렇게 쉽게 어디 줄이나 이런 데다가 쉽게 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IPX5입니다. IPX5라서 생활 방수라든지 이런 비가 조금 보슬보슬 내리는 비 정도는 충분히 야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예, 여기에다가 넣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 두 개 이렇게 넣는 거고 작동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열 표시가 있어요. 옛날 목욕탕 표시 같이 열 표시 따닥 이렇게 두 번 누르면 이게 초록색 불이 처음에 들어와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빨간색 불. 이건 혼중 매트를 어느 정도 온도로 가열하느냐에 따른 온도 변화랍니다. 그래서 초록색 불은 좀 약하게, 빨간 불은 좀 강하게. 우리 야외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써야겠죠. 그래서 항상 빨간 불로 좀 사용을 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두 개를 낄 수 있어서 하나 두 개 두 개를 이렇게 낄 수 있습니다. 두 개를 껴놓고 요거를 이제 더블 클릭 딱딱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좋네요. 이거 집에서도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방에 하나씩 놔주면은 애들 모기도 안 물리고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트 한번 보여드리자면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왼쪽은 훈증 꺼주고요. 오른쪽 왼쪽은 훈증이고 오른쪽은 라이트. 라이트는 이쪽으로 불이 들어오겠죠. 자, 라이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더블 클릭을 하면 1단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두 번 2단, 자 3단, 4단, 그리고 이렇게 꺼집니다. 기본적으로 USB-C 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하게 우리 핸드폰 충전하는 그런 모든 선이나 이런 거에다 충전이 가능하고요. 이 배터리를 충전 C 타입의 배터리 충전하면서 여기에 어느 정도 충전이 되어 있는지 배터리 잔량도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나왔는데 165도씨에서도 7시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용량을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캠핑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찾아보신 분들은 이 플렉스테일의 그런 제품들 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청주에 위치한 그 캠핑샵 아웃도어 이사치를 갔을 때에도 플렉스테일 요 제품이 있었거든요. 아, 모기 그 매트를 넣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48,500원이거든요. 되게 사실 저렴한 거예요. 지금 가방에 넣어줄 때는 여기가 이렇게 삐져나왔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넣어주고 요 위에 있는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딱 꽂아서 마감을 해주고 닫으면 됩니다. 인지도는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제품인데 지금 비수기라서 조금 저렴합니다. 이게 많이 비쌀 때에는 7만원, 8만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반값 정도로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시면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제품입니다. 자, 마지막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렉스테일에서 나온 훈증기입니다. 그냥 훈증기 기능만 있는 그런 건데 한번 까볼게요. 아직 까보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사다 보니까 이제 플렉스테일 제품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단순 훈증기예요. 훈증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플렉스테일 대표님이 이 벌레를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캠핑은 좋아하시지만 벌레는 싫어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왠지. 네, 와 환장하겠네 쟤. 미치겠다 저거. 환장하겠네 나. 와 미치겠다 진짜 쟤. 아 씨 환장하겠다. 저 어떻게 아. 돌아버리겠다 진짜. 어떻게 저기 들어가. 아 나 환장하겠네. 아 나의 좋은 분위기 여태까지 진짜 다 좋았는데 쟤 때문에 지금 망가졌네. 아 나 환장하겠네. 일단 기본적으로 비너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너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뒤에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고 여기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꽂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눌러서 이렇게 빼면은 나오고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눌러서 빼면은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양면으로 두 개가 들어가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게 스위치인데 요거를 누르면 딱딱딱딱 소리가 나면서 이제 작동이 되는 그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비너가 항상 달려 있어 가지고 요거는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될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요게 문제가 생겨 버리면 어떻게 이거를 또 걸 수 있는지, 이거 장점이자 단점일 것 같습니다. 이런 데 문제 생기거나 그러면요. 충전은 C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C타입 충전 케이블이 이렇게 하나씩 들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로 이렇게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한글로도 이렇게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설명서 참고하셔가지고 꼭 안전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 제품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저는 올 여름 굉장히 잘 쓸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벌레가 안 오진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벌레가 만약에 안 온다면 이런 제품들을 써서 나한테 오늘 벌레가 없었나 보다, 이런 위안을 또 삼을 수 있고요. 근데 만에 하나 이거를 다 썼는데도 벌레가 막 와요. 그러면 이거를 썼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 왔지, 우리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하면서 캠핑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플라시보 효과를 기대를 하면서 제품들 한번 오늘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마음에 드는 제품 있으면은 제가 더보기란이랑 그리고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 드릴 테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지금 빠르게 구매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 되면 가격이 올라요. 자, 그러면 짱캠핑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항상 좀 많이 좀 남겨주십시오. 자, 그러면 짱캠핑 영상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빵!